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나님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근데 대리님 제 명함 없으시지 않으세요? 아, 맞네. 왜 나한테는 안 줘요? 저도 깜빡해서. 여기 있습니다. 왜 웃어요? 아, 제가 명함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명함 드릴 때마다 직장에 있는 게 실감나가지고. 시현 씨 명함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근데 오는 거 괜찮았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 뭐 음료라도. 저 여기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아, 좀 혹시. 아, 죄송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여가지고. 여기 제 명함. 아, 네, 여기. 아, 너무 소중해서 간직하고 싶었나 봐요. 아, 미팅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어떤 거요? 명함 에티켓이요. 아, 제가 잘 숙지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해요. 아, 그리고 그런 건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잘. 술 좋아해요? 갑자기요? 아, 그 원래 이렇게 속상한 날에는 술 한 잔 해줘야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또 올게요. 많이 먹었어요? 네, 가장 배부르게 먹었어요.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진짜 최고예요. 아저씨랑 마시느라 시현 씨가 고생했죠. 응? 팀장님이 무슨 아저씨예요. 근데 시현 씨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저씨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요. 네. 끝나고 말하세요. 아, 무슨 아침부터 커피예요. 아, 내가 이따 점심에 사줄게. 네. 여자의 속마음이 들리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막내가 먹여 살리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먹을까요? 마라탕 어때요? 어, 저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그럼 국밥 어때요, 국밥? 밥은 좀 별로 안 땡기는데? 그럼 뭐 먹을까요? 네, 여기서 시켜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먹는 것도 이렇게 이뻐? 오글거려. 뭘 오글거려? 진짜 이쁜데. 내가 저러면 어떡해. 아, 이쁜 거 다 아는데 뭔 상관이야. 시현 씨 여기서 뭐 해요? 저 소품 정리하고 있어요. 아, 미쳤어 미쳤어.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청첩장 돌리면 되지 뭐. 안 힘들어? 괜찮아. 우리 뭐 먹을까요? 대리님 좋아하시는 잠시 잠깐만. 아, 그게 오늘이었어?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선생님, 그 진짜 죄송한데 제가 오늘 후배랑 식사 약속 있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여자죠? 아, 맞는데 그냥 진짜 후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전 후배가 밑으로 온다 그래서 회사에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진짜 다음에 꼭 밥 살게요. 됐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누구랑 통화하고 와? 아, 후배. 무슨 후배랑 그렇게 오래 통화를 해? 아, 미안.
줄 아는 게 있으니까. 커피 시켜놨어. 어, 땡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오늘 외근이야? 나 자기랑 같이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나 이제 가봐야겠다. 갔다 올게. 운전 조심해. 시현 씨. 네. 이거 팀장님 좀 전달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인사해, 우리 팀 막내야. 안녕하세요. 이거 놓고 가세요. 아, 고마워요. 책 켜졌어? 있어.